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충만합니다. 왜 무슨 능력이 이렇게 충만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시나. 여러분 옆에서 당신이 기적을 일으키시옵소서. 한번 해보세요. 뭐 내가 기차야 기적 소리를 일으키게.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기적을 일으키시나. 그런 자로 여러분이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적을 일으키려고 해야 기적이 능력이 되기만 하는 거예요. 오늘 6월 첫 번째 주일 부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더 큰 기름 부음에 대한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겔의 그래 뼈가 그래 대원할 때 살아났대, 마른 뼈들이 일어났대, 여러분이 성경 기절을 읽으면서 이미 그 내용을 알고 계실 거예요. 오늘 살아난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살리는 자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살리는 자.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내가 살기를 원하고 또 산 내가 모든 자를 살리는 능력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살리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살려야 될 자예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길의 마른 뼈와 같은 심령이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려낼 수 있는, 살려내고 살아나는 게 부흥이에요. 우리는 살려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살려내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향한 간절한 열망이에요. 살려낼 것이 어렵고 힘들수록 겁내지 말아요. 그러니까 더 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더 큰 기름부음이 그래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살릴 것이 기절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예수께는 마른 뼈같이 말라 비틀어져 버렸기 때문에 더 큰 능력을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내 가정이, 내 앞에 있는 심령이, 내 가족이 예수께는 마른 뼈와 같아요. 가능성이 1%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은 더 큰 기름 부음을 받을 준비를 하고 계시면 돼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살려내는 능력이 드러나도록. 이게 부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심령이에요. 하나님이 예수계를 통해서 그 뼈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 예수계를 37장 여러분들이 봉독하신 1절의 말씀이 풀어져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계에 들어가라, 대원했다, 그것만 중심적으로 봤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리는 자의 능력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먼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어떤 것을 부어주셨고 나서 살리라고 하셨는지, 우리 1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지금은 여러분에게 권능의 임재가 필요해요. 그래서 더 큰 기름 부음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권능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제 하나님에게서 직접 하나님의 능력을 임파테이션 받는 권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정말 여러분이 영과 혼과 육이, 특별히 육이 느낄 정도로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에서 여러분이 세상 말로 짜그라지듯이 그 강한 압력으로 여러분들이 눌러지듯이, 여러분 권능이 우리에게 임재되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겔에게 그가 그 마른 뼈에 그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이곳이 예수겔에게 먼저 이루어진 사건이 되었어요. 여러분, 살리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권능으로 임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전주지방을 살려야 되고요, 한국 여목사님들 교회를 살려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한국의 교회들을 살려야 돼요. 나가 세계 열방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고 어떻게 그러게, 우리 교회도 나도 못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권능의 임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오늘 6월 한 달은요 이 권능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부흥케 하면 여러분도 부흥케 하는 능력을 가지셔요. 그분에게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지. 살리는 권능이 나타나야지. 그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냥 보통 그 영이 아니고 권능의 임재가 예수에게 내게 임하시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권능의 임재뿐만 아니라 이 살리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다녀야 돼요. 그분이 친히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 어디로 갈 테니까 너 이리 오세요 하는 나를 통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데리고 가서야 돼요. 그분이 나를 데리고 갈 수 있도록 내 모든 것이 그분에게 맡겨진 자가 되셔야 돼요. 내가 그분에게 벌떡 들어 올려져서 그분의 영이 나를 끌고 갈 수 있도록, 나를 그걸 데리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죄에서 다 벗어지고 여러분 자아의 무거운 곳에서 쇠사슬에서 끊어져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만들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데리고 가서 어디를 데리고 가냐,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여러분 골짜기인 나를 데리고 왔는데 그 가운데 뼈가 가득한 곳으로 나를 데리고 간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뼈를 살리자는 관심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우리 여목사님들을 지금 우리에게 붙이는 건요, 하나님의 관심이 이제 한국에 있는 여목사님들을 살리고자 하는 관심이 일어난 거예요. 이 일은요, 여러분 살리는 그 권능이 축복으로 받을 사람도 있고, 살리는 권능이 이 일을 기름 부음의 그 실제적인 하나님의 영적 능력으로 받을 자도 있고, 그 일들을 실행하고 수행할 수 있는 섬김의 능력으로 받을 자도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붙였다는 것, 그 골짜기에 있는 곳에 우리를 데리고 갔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에게 붙였다는 건 이제 이것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무엇인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 우리 여기 우리 5월에 마지막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교역자 수련 세미나가 저에게 있었는데, 거기 참석하신 목사님 중에 제가 금요기도도 말씀했지만 성경을 수년간 강의했던 강사님이 저희 세미나에 오셨어요. 성경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목사님들을 모시고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제 우리는 열립니다. 우리는 이제 길이 보였습니다. 성경을 다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알아야 키가 잡히는 거예요. 예수 없는 성경은요, 지식일 뿐이에요. 이론일 뿐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그걸 가르치고 아무리 해도 돌파구가 없어. 돌파구 어디서 나올 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돌파구를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 고개를 꽉 들고 내가 어떻게 이제 이것을 헤쳐나가야 할지. 예수를 만난 사람은 돌파구를 잡은 거예요. 돌파구. 나는 돌파구를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요, 우리 교회에서 한 가지 사가지고 가버린 거 있어. 우리 있잖아, 말씀을 있으면 말씀을 사버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귀한 말씀, 저건 내 말씀이, 하나님 내가 이룰 테니까 나에게 이루게 해주세요. 그게 말씀을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엄청난 말씀을 사가버렸어. 다시 여러분들이 빨리 자리에서 사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뭔 말씀을 사갔을 것 같아요? 함정일사님 아는 것처럼 우아하게 웃으시는데 뭔 말씀을 사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사가버렸어요. 그거 내 거다 그러면서. 당신이 이번 주에 가서 당장 그 교회에게 그것을 선포하겠대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다. 우리 교회 이렇게 갈 것이다. 그걸 할 거래요. 알지도 못하면서 성화가 되는 아멘 해버리면 어떻게 그 교회가 그렇게 한다고 한다고. 대체 그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건가? 우리한테 말씀을 사갔다. 예수 그리스도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돌파구로 해서 그 돌파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분이 얼마나 영력이 강하신지 여러분 우리 다른 7대 비전 팀장님들이요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딱 프랜카드 보고요. 어디 어디는 기름부음이 있고요. 어디 어디는 기름부음이 덜 있대요. 딱 알아보려고. 어디가 제일 강력한 기름부음이 있고 이 깃발만 보고도 여러분 비전 팀장님들 긴장하세요. 어떻게 신령한 목사님들이 많이 오니까 여러분들이 좀 비리비리 할 것 같으면 다 알아버려. 깃발 보고도 알아버렸어요. 어디가 기름부음이 가장 강력하고 어디는 조금 그 뒤부터는 좀 그렇습니다. 기비단 팀장님들이 얼굴이 시커매져갔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평소에 기도 좀 해놓지 그랬습니까? 목사님도 알면 하나님은 얼마나 하실까? 신령한 목사님한테 들키는 게 지금 문제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하실까? 우리 속을. 여러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알아요. 기름 부음이 어디가 있고 어디가 기도하고 있고 어디는 아니고 어디는 잠자고 있고 어디는 뭐 별 그것도 없고 이름만 달려있고 여러분 다 우리 비전 팀장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아무튼 여기 세 개가 기름 부음이 있다고 딱 집어냈어요. 다 좋아갖고 또 이제는 나야 아무튼 우리 교회 다 나야. 근데 그게 믿음이야. 세 개가 누구예요? 나야. 그게 믿음이에요. 네 믿음대로 되니까. 없다는데 나야 그러면 안 돼요. 기름 부음이 있는 곳에 뭐예요? 후배 다예요. 아무튼 그 목사님이 전체를 다 아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이 정말 많이 기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서슴참고 그 얘기를 나 앞에 자신이 까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여기서 딱 봤는데요 이건 이렇구만요. 자신 없으면 어떻게 내 앞에서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겠어요. 그분이 확실하게 뭐가 느껴지니까 말을 하시는 거지. 근데 그분이 사간 거 목사님 괜히 비전팀 이야기하네. 빨리 사간 거 빨리 내놓으라니까. 내놓으라는가. 뭘 사간 거 내놨냐며. 우리가 여목사님들 총 몇 교회를 섬긴다 그랬죠? 여러분 여목사님들 150교회 그리고 전주지 지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 50교회 그래서 전주지방과 우리 여목사님들 책임지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00교회 섬겨하려고 합니다. 11주 2천만 원만 나오면 우리는 끝납니다. 2천만 원의 11조자가 해결해버립니다. 우리가 그 비전과 꿈을 갖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목사님 가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미 우리 그거 샀대요. 이번 주부터 선포할 거래요. 우리 교회가 그거 한다. 여목사님 150교회 우리가 할 거고 50교회 한다. 여목사님들 50교회를 섬길 수 있는 150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 비전된 일이 너무도 귀하고 아름다워서 그것만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그 교회의 모든 것 뚫어버리실 것이 저절로 축복권이 열리게 될 것이 그 영목사님이 우리 보고 부러워 죽기 때문이니까요. 당신들이 이것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받게 될 것이 보이니까 아이고 부러워 아이고 부러워. 어떻게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이런 걸 붙이셔가지고 당신들 복을 받을 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 받을 걸 그분들이 미리 알아요. 아멘. 우리가 복을 받지 않을 사람들이면 이걸 붙이지도 않았을 것이고 아멘. 정말 우리가 왔다 가기만 하면 당신 애들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그 좋은 거 우리가 해야죠. 아멘. 그 좋은 거 우리가 사야죠. 아멘.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시더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조채원 목사만큼 자기가 할 수 있으면 자기는 몇백 명 모시고 다 해버릴 거래. 그래서 내가 그것도 사가라 그랬어요. 잘했지요. 나는 인심이 후회해. 나 정도만 할 수 있으면 자기는 몇백 명 모이고 목사님들 하시러 갈 거래요. 자기는 그런 비전과 꿈을 갖고 나갈 거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그 일도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소망이 되시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른 뼈를 보게 하는가. 아이고 걱정스러워요. 아이고 그렇잖아요. 뭐라고 나에게 이런 일을 보죠.
왜 나에게는 그런 일을 자꾸 하라는 감동이 오는가? 나에게 왜 데리고 갔는가? 권능만 임하면 좋겠구만. 나 하고 싶은 일은 하게 하지. 권능이 임한 사람은 마른 뼈다구가 있는 골짜기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쪽에 내려가서 우리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로 놀라운 은혜를 받고 기름 부음 받으신 분들은 지금 골짜기로 내려가셔야 돼요. 이것들 이러네 뼈다구네 그거 보라는 게 아니라 이거 내가 살려내야 하네. 그것을 보게 하는 자가 진정한 권능을 받은 자예요. 그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3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 이뻐가 살겠느냐 그랬더니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 주님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할 수 있죠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4절 우리 읽어보세요. 계속 5절도 읽으십시다. 여러분 말씀만 들으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가 들어가게 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들으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기죽지 말고요. 눈을 크게 뜨시고 어깨 피고요. 여러분 목에 힘을 꽉 주세요. 여러분 남편이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여러분 아내가요. 여러분 사업장이요. 여러분을 기죽게 만들어요. 여러분 능히 살아나리라. 여러분이 권능만 임하며 여러분이 생기의 능력을 드러내기만 하며 그러니까 더 큰 능력을 받아버려야지. 지금 여기서 기죽도 여러분 코를 빠뜨릴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살리라고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이 살려야 되지. 그러면서 여러분 7절에 이제 예수께 진짜 이제 그 명령을 따라 움직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런데 문제는 뼈들은 맞춰졌는데 형체는 있었는데 8절의 마지막 9절에 보면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모습은 있어요. 속해는 있고 찬양대는 있고 주일학교도 있고 중고등부도 있고 우리 교사들도 있고 권사 직분도 있고 집사 직분도 있고 사악한 집사도 있고 비전권사도 있고 여러분 7년 전에 사역자도 있어요. 근데 누가 거기에 생기를 집어넣어야 되냐고. 진정한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움직여야 모습은 이제 만들어졌는데 지금 우리는 생기를 집어넣어야 될 때예요.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이제 모습은 왔는데 진정한 기름부음 진정한 하나님의 그 생기의 기름부음으로 그들이 진정으로 살아나는 능력을 이제 대언할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자로 일어나세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살아나야 돼요. 우리 기관들이 다 살아나야 돼요. 우리가 먼저 다 일어나서 생기영을 받으셔야 해요. 정말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그 모든 목사님들을 살려낼 수 있어요. 형체는 있는데 생기가 없어서 아무 능력을 배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 모든 것에 움직이는 능력을 갖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9절의 말씀 보세요. 시작.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들어가서 살아나게 좀 해라. 생기에게 명령을 내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10절의 결과 보십시다. 극히 큰 군대더라. 우리 교회는 큰 군대야 되시오. 우리는 부흥기하는 사명을 감당이 아닐까. 아, 우리 8월 집회 때 광주에서 오신 어떤 사모님이
이번에 연회에서 만났는데 저에게 그러더라니까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충만교인 갔더니 충만 부대가 있더만요. 여기 35사단 부대 말고 충만교회 갔더니 부대가 있더래요. 부대. 그래서 무슨 부대겠더니 앞에 막 앉아가지고 강사 목사님 말만 하면 내가 그것도 다 훈련시킨 거지만 말하면 떨어지게 바쁘게 아멘을 해라. 훈련을 시켜도 보람이지만 그분들이 볼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저기가 부대가 아니라 여기가 부대가 있더래요. 부대. 부대. 네. 그게 세상에 성경에 있더라니까요. 큰 군대더라. 그냥 부대들이에요. 부대. 거기는 성도가 아니라 부대가 거기 있더래요. 부대가. 그 정도나 돼야. 근데 우리 부대들이 다 좀 제대를 해가지고 예비군 됐고 민방위가 돼가지고 사인에 울어야 조금 움직이고 동원돼야 조금 움직이는 청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이제 부흥하신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셔야 돼요. 더 큰 기름 부음으로 일어나셔. 여러분이 정말 생기의 영을 먼저 받는 자가 되셔서 우리가 일어나면, 우리만 일어나면 진짜 수많은 이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일어납니다. 교회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 파주에서 여기까지 그게 장작 몇 시간이냐고요. 쉬지 않고 달려가겠어요. 제 소문도 안 들고 얼굴도 못 봤어요. 근데 거기 가면 돌파구가 생기겠다는 마음 하나 소문 하나 푹푹 들고 달려왔다는 거예요. 오신 목사님들이 다 뭐라고 말씀하실 줄 알아요? 물론 그 다음편은 안 오시긴 하지만 오셨을 때는 왜 이 좋은 곳을 우리만 듣습니까? 왜 수많은 그 목사님들에게 안 알려가지고 왜 못 듣습니까? 알려가고 듣게 해야지. 왜 이 좋은 걸 예수를 왜 이렇게 못 들어서 예수를 몰라가지고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다 예수 안 온 것 같아도 예수를 몰라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를 알려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에게 진짜 맛있는 거 뭐 귀한 거 얼마나 드리겠어. 진정으로 그분들에게 드려야 되는 건 더 큰 기름 부음. 생기예요. 생기. 생기를 맞고 가셔야 해요. 여러분들이 생기가 들어가라고 말을 하면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와 같이 일어나게 하는 부흥케한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지역과 그 사이를 부흥케하는 권능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 우리 충만교회가 되셔야 되고 우리 함께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렇게 서나가셔야 돼요. 이 일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분 지금 여러분이 살려야 할 것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목사님들 때 내가 이 일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그분들은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해서 그분들을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뼈들을 보내시는 건 뼈를 살릴 능력을 권능을 내게 받게 하시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붙이신 것은 여러분들의 그 권능이 임할 때가 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어. 예수께서 하나님은 아시죠. 예수께서도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님에게 임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살려야 할 거. 여러분 제가 말한 건 지금 대의적으로 지금 여목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들이 살려야 하는 나는 찬양대를 살리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는 교사를 살리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는 주일학교와 중고등부를 나는 7대 비전에 이것을 나는 살리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살릴 자예요. 내가 생기를 불어넣어야 될 자예요. 네. 형태는 있는데 살아서 움직이는 큰 군대가 될 수 있게 하도록 내가 그 생기의 동력을 발동시키듯이 하나님 내가 그 발전소가 돼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를 가동시켜주세요. 하나님 내 발전소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자에게 지금 붙일 기회가 왔어요. 하나님은 그녀만 잘 먹고 잘 살고 나 폼질라고 여러분 권능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반드시 살려야 골짜기로 내려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 사람 반드시 뼈를 살려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 뼈를 볼 수 있는 사람, 그 때문에 침이 말라가지고 그 뼈에 아무 힘이 없는 걸 보고 가슴 아프고 통해하는 절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불같이 일어나는 사람. 봄이 아니라 이런 자가 붕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자로 사용할 수가 있어.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신약성경 14쪽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 우리가 살려야 될 것을 향한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길 아니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 예수길을 넘어가서 함께 보시죠. 시작.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보십시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니. 예수님이 그렇게 마을을 도시를 돌아다니며 그들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셨는데 그렇게 모든 병 모든 약한 걸 고치시면서도 무리를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는 그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며. 여러분 충만께 오면 모든 방황은 끝. 목사님이든 성도든 이미 예수로 종착역을 배고 이제 마스터키를 잡고 주죠. 끝. 더 이상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되는. 이리저리 기웃거리지도 않아도 되는. 얻어먹으려고 사정하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이 기지내고 여러분 목 잡는 양과 같이 여러분 이렇게 지쳐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살려내는 거예요. 이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37절 38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야 빨리 주님에게 주인에게 가서 추수할 일꾼 좀 달라고 해라. 우리가 살려야 할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빨리 여러분 되게 하세요. 하나님 내가 빨리 추수할 일꾼 되게 해주세요. 나는 할 일이 엄청 많아. 빨리 그렇게 됐어. 그래서 우리 박정현 선생님이 근대잖아요. 박정현 선생님이 처절하게 돈 벌으려고 한다고. 처절하게 돈 벌려고 한대요. 처절하게. 나는 처절이 돈에 붙어있는 단어인 줄 몰랐어요. 여러분 처절하게 능력을 받으려고 하고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더 큰 기름부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처절하게 그냥 뭐 폼으로 할 게 아니라 붕이 그냥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처절하게 기도하는 예수님의 마음. 이렇게 불쌍한데 이 사람들을 감당할 사람이 없어. 빨리 추수할 일꾼 되라고 말하지 않냐. 처절하게 기도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 기도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냥 꿈만 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바란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바라는 걸 입으로 열어 구하세요. 여러분 생기가 들어가면 좋아 생각만 하지 않았어요. 태어나라 그랬어요. 네 입을 열어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부르짖어 구하세요. 진정한 여러분들에게 위해서 정권 물권 그 모든 인권을 위해서 다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추살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영권 인권 물권이 다 있어야 돼요. 이게 권능의 기름부음이에요.
하나님 내게는 이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이제는 진짜 살리는 능력 기름 부음이 내게 필요합니다. 눈을 떠도 그 기름 부음에서 기도가 나오고 그냥 차를 타고 와도 그 기름 부음의 능력이 나오고 그 기도가 나오거든. 여러분은 받을 자로 이미 하나님이 지명한 줄을 아시옵소서. 기도가 나오는 자는 받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터져 나와야 여러분이 받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내가 오늘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그거 나 들어가는 것 같아. 내가 기도해야 될 것 같아. 하나님 내가 주제가 없지만 나는 아무 자격이 없고 나는 아무 힘이 없는 자지만 하나님 내가 살려야 될 추수일꾼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그 일을 내가 못해서 이렇게 생긴 것 같아. 내가 그 사명 감당해서 내가 이 모양이 꼴인 것 같아. 하나님 내가 빨리 일어나서 기진하고 방황하는 이 모든 걸 내가 살려낼 수 있는 이제 그 방황을 끝내버리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알지 못해서 그냥 어거지로 끌려나오듯이 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자로 하나님 나 좀 능력 좀 줘봐요. 내게 물질 좀 줘봐요. 하나님 내게 그런 사람 좀 붙여봐요. 그런 기도가 나오거든 여러분은 된 자를 믿으세요. 지금 기도가 터져 나오는 자는 그 자가 바로 권능을 받을 지 더 큰 기름 부음의 능력자가 되는 자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런 기도가 터져 나오기를 바라요. 기도해야지 안 잊어버려야지 그 속아가지고 권능을 주소서가 아니라 안 적었는데도 터져 나와야 해요. 잊어버려지지도 않고 그래도 잊어버려져야 왜 그런지 우리가 간절한 소원이 안 된 게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더 큰 기름 부음을 주소서. 야 썩어 붙여서라도 잊어버리지 말고 기도하세요. 이제 추사 일꾼이 필요해요. 그 사람만 일어나서 대응만 하면 우리 충만계 7대 비전 살아나 큰 군대 됩니다. 그 사람만 일어나 태어나게 되면 모든 기관이 살아나 움직이는 큰 군대가 돼. 그 한 사람이 있거든요 지금. 그 사람만 일어나면 한국교회를 먹일 수 있는 물건이 터지게 돼요. 그 목사님도 그 꿈을 사간다는데 내가 150명의 목사님들에서 이것만 이루어지면 당신네 교회는 대박 터지겠네. 그분이 나한테 그랬더니 정말 대박 터졌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고. 생각만 하고도 축복이다. 그러니 나도 그 생각해야지.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을 안 줄 수가 있을까. 축복받을 길을 제대로 알으셨네. 그분이 그래서 사간 거예요. 지금 영권, 인권, 물권이 다 필요해요. 여러분 이 더 큰 기름 부음을 위해서 기도하시오. 우리 말씀 보도록 할까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누가복음 4장 26절이 26절에 누가복음 26장 46절에서 24장 어떻게 막 26절 45절 막 글씨가 엉망으로 돼서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9절 이렇게 영권 열권 무권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주님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함께 말씀 보시죠. 시작. 여러분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이제 살아나서 그의 이름의 능력이 드러날 것을 이제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이 충만재단이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다는 거 이제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모든 족속이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48절 보세요. 시작.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 이름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내가 증인 안 되면 혀를 그냥 확 깨물고 싶을 만큼 하나님 예수 이름이 능력인 걸 내가 증거를 보이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증인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안 되니까 무시한 거예요. 어제 우리 정연다 집사님이 글드리니까요 펜사콜라 캐나다까지 미국까지 토론토까지
기름부음이 있다면 비행기값 200만 원 몇백만 원 들어가면서도 가는데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 못 되니까 안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증인 되셔야 해요.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라. 49절 보세요. 시작.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나님 우리가 증인되려 모든 필요한 것을 다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어. 이제 잊어버리지 말고 응답받으신 분들 일어나세요.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응답대로만 되면 이 일에 충분한 증인 돼요. 응답 까먹지 마라.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이제 그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영권 있고 물권을 위해서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이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나 아예 입어버져 버려야 해요. 부르짖어 기도하시오. 그자가 임합니다. 하나님 그자를 통해서 세우십니다. 생기를 불어넣을 자가 나와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더 큰 기름 부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사모할 마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